근데 걔가 청와대에서 가대예요. 그 친구가? 네, 걔가 그래서 머리를 삭발하고 있다가 네. 공식 들어가니까 자기 머리 삭발하면 깡패처럼 보일 것 같다고 머리 기르고 있어요. 그 명진 누나가 어떤 관계예요? 그 남동생의 후배죠. 아, 남동생의 후배, 말레이시아 남동생의 네. 안정권 누나 안수경 씨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에 근무하는 거 제가 이제 단독 특종해가지고 온 대한민국 기자들이 언론사들 다 이제 대대특필했습니다. 그러나가지고 대통령실 조금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친구가 원래 그쯤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원래 들어갔어 했는데. 네. 그래서 좀 늦어진 것 같아요. 늦어졌다. 네. 대기 중인 저분이 윤석열 매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또 친하고. 이렇게 술 먹잖아요. 그러면 맨날 그 얘기예요. 우리 매형 얘기하고. 매형이 누구지? 윤석열. 윤석열도 거기 왔다 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네 장모네 집에 갔다가 그냥 명신이하고 왔다 갔다. 거기나 가봐요. 어디요? 거기 저기 내가 얘기한 그 하네. 네. 근데 걔가 청와대에서 가대예요. 그 친구가? 네. 걔가 그래서 머리를 삭발하고 있다가 네. 공식 들어가니까 자기 머리 삭발하면 깡패처럼 보일 것 같다고 머리 기르고 있어요. 그 명진 누나가 어떤 관계예요? 그 남동생의 후배죠. 아, 남동생의 후배, 말레이시아 남동생의 네. 후배. 근데 이 사람은 저기 청와대에 뭘로 들어간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청와대에 뭘로 들어갔지? 그래서 식자재 납품하는 걸로라도 해라. 내가 그랬거든요. 제일 많이 남는다, 그게. 그렇지. 그래서 근데 자기도 뭔 자리를 주는지를 보고 자기도 선택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 친구가 같이 결혼식날 같이 노래한 아, 누나하고? 친구예요. 네. 나는 피아노치고 노래하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저기, 명신 누나 동생하고 친구네? 그렇죠. 뭐, 학교 친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네 친구지, 동네 친구. 지금 한 애는 이미 직장 다니던 거 때려쳤거든요. 예. 청와대 대기하고 있구나. 들어간다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충분히 뭐 예상은 했는데 녹취록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또 사실이라면 이렇게 놀고 너무 있어요. 노골적이야. 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친척 A씨가 청와대에 들어갈 애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대통령실이란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대통령실과 청와대 요즘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전히. 자, 일단은 녹취록 보면은 이명수 기자에게 일단 거기 가봐요 라고 친척 A씨가 얘기를 해요. 무슨 의미죠, 이명수 기자? 이분이 그 드갈 대상자를 얘기한 지칭하는 거고요. 그분이 이제 요식업 쪽에 있어요. 예,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 한번 가서 얘기 좀 들어봐라. 예, 이분이 요식업 쪽에 있으면서 술좀 먹는 일을 하다 보니까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늦게쯤에 가가지고 좀 비싼 술 사서 이제 먹어보면 술 취하면 좀 윤석열에 대한 김건희에 대한 최순실에 대한 과거 같은 얘기를 술술 해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는 뭐 대통령실에 들어가려고 대기 중인지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친구가 원래 대통령실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 명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통화상 지금 녹취록에는 안 나오는데 김건희 씨 당선되고 나서 김건희하고 이분 요식업 쪽에 있는 후배죠. 김진환의 후배니까 통화가 됩니다. 통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녹취록에 나온 대상이 예 동생 김진환의 후배라는 얘기입니까? 후배죠. 예 후배고 그 당선되고 나서 그 김건희 씨하고 통화가 됩니다. 통화해가지고 너 누구누구야? 너몇 년생이니? 용띠네? 저기 사주 좋은데? 그런 얘기 이제 전화상으로 이 하고 대기 중인 사람과 김건희가 통화를 예 통화했고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이력서 들어갔고 이력서 예 들어갔고.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까지 아직 못 들어가고 있어요. 몇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통화했어요 이분하고 통화했어요? 예 통화했고 만약에 이 사람이 들어갔으면 뉴스거리거든요 솔직하게. 근데 기사거리가 되는데 아직 들어가진 않아가지고 들어갔으면 옛날 그 결혼식 때 축하 불렀던 아, 이 친구가 예첫 번째 결혼식 때 축가를 찍었던 불렀던 거죠? 친구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김건희하고도 관계가 깊고 네. 김건희 동생 김진환의 또 후배고 그렇죠. 통화도 했고 네. 김건희와 굉장히 뭔가 친밀한 관계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저도 제가 이제 청와대 들어갔을 때 보면은 이만큼의 자료를 냅니다. 그 검증 자료를요. 그러니까 뭐 이건
직급마다 다르긴 하지만 아마 대부분 비슷할 텐데요. 이렇게 내서 이게 한 달 정도 걸려요. 검증을 하는데. 검증하는데? 네, 경찰서, 뭐 국정원, 그다음에 민정수석실에서 다 검증합니다. 일일이. 그래서 문제가 없는, 원래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문제가 거기서 없는 상태만 임용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도 아마 뭐 검증 상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력서가 들어갔다고 하니 뭐 지금 뭐 그런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말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삭발했다가 그러려고 머리까지 기른다? 그럼 이게 뭔가에 확답이 있지 않고 자기가 뭐 머리 기르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이게 안 들어가지니까 이 사람이. 근데 뉘앙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은 들어갔다는 거야. 다른 사람 들어갔는데 이분하고 지금 친척 A씨하고 이분하고 지금 친한 관계인가 봐요. 네. 그리고 이분이 지금 힘들게 사는 거를 친척 A씨가 아는 거야. 네. 다른 애들은 들어갔는데 얘 안 들어가니까 야 좀 들어가서 좀 아까 뭐 뭔 얘기 했죠? 대통령실 들어가서 식자재 납품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들어가 있어. 근데 얘만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식자재 납품을 해라. 너무 구체적이네요. 네. 근데 식자재 납품은 아마 다른 뭐 계약으로 맺는 데가 아마 있을 거고 제 경험을 보면 이건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당시엔 저 때는 청와대였으니까 들어가면 뭐 행정관, 행정요원, 비서관 뭐 이렇게 이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비서실 쪽으로 아마 들어갈 거예요. 만약 가면. 근데 모르겠어요. 만약에 지금 안 된 거면 뭔가 이제 김건희 씨가 기분이 나빠 틀어졌거나 뭐 동생 선에서 틀어졌거나 아니면 이분이 검증이 통과 못 됐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또 뒤돌아보면은 정권 초에 보수 유튜버 이른바 뭐 XXXC 있지 않습니까? 소리 막 질러가지고 안정권 네. 그거 이제 이명수 그 기자가 단독 취재한 거 아닙니까? 그 누나도 들어갔는데 그 누나도 들어갔는데 뭐 그게 밝혀졌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혹시나 이게 밝혀질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보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실제로 뭐가 서류상 문제가 있는 건지 살짝 봐야겠죠. 저기 뭐 인 소장님도 이렇게 방금 말씀했지만 제가 안정권 누나 안수경 씨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에 근무하는 거 제가 이제 단독 특종해가지고 온 대한민국 기자들이 언론사들이 다 이제 대서특필 했습니다. 그러나가지고 대통령실 조금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친구가 원래 그쯤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원래 들어갔어 했는데. 네. 네. 그래서 좀 늦어진 것 같아요. 늦어졌다. 네. 그 안정권 누나 사건 이후로 실제로 대통령실에 누가 근무한지 기자들이 이제 엄청 취재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정보를 차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쯤에 대통령실에 이제 더더욱 김건희 라인이 더 들어갔죠. 더 들어갔다. 오히려. 예, 왜냐면 안정권 정보가 차단됐으니까. 그렇죠. 안정권 누나가 솔직히 뭐 김건희 라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그냥 유튜버 아닙니까 그냥. 예. 그래서 그냥 어떻게 들어온 건데 그 다음부터 김건희 라인으로 채워진 겁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모르고 있는데 저는 그 사건 이후에 아 우리 사람들을 더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김건희 라인으로 사적 채용이 많이 됐을 겁니다. 말 안 셀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 예. 그래도 그 보수 유튜버들보다는 김건희 라인은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자화자찬을 그들이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 또한 검증이 안 된 자들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뭐 행정관 채용들이 그렇게 쉬운 사람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그리고 그러니까 공직자 아닙니까? 공무원 공직자. 그러니까 국민을 섬기고 공적인 일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국민의 혈세를 받으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일반 이런 게 공무원들보다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그전에 청와대는 예를 들어 급수가 5급이다. 근데 청와대 5급이다. 그러면은 여기 5급보다 훨씬 더 높게 쳐줘요. 그렇죠. 같은 급이라도 권력 있으니까. 권력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 들어가고 싶어 할 건데 이거를 본인과 가깝다고 해서 채워진다? 아무 경력도 없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요 예전에 청와대 행정관 같은 경우는 당의 추천, 사회의 어디 단체 추천, 어디 추천 그래서 국회 추천 받아서 검증한 다음에 대부분이 보면 들어가 보니까 다 그런 경력들이 각각 특수한 경력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단지 뭐 코바나 콘텐츠 사람이다 누구 사람이다 누구 동생이다 누구 동생 이거요 거기 지금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죠? 나중에 다 얘기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가면 요식업에 한 20년 근무한 걸로. 경력으로? 경력으로. 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걸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아는 선배가 있습니다. 네. 당직 생활을 한 30년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청와대, 문재인 정부 행정관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 네, 네. 30년 활동을 했는데.
그리고 이후에 이제 뭐 비서관까지 승진을 하긴 했는데 네, 네. 그 정도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추천도 받아야 돼요. 검증이 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임진영 소장님도 마찬가지. 이만큼 능력자가 뛰어나고 네. 또 현안을 분석할 수 있는 그렇죠. 확실한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아 갑자기 맞습니다. 망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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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직접 그 대기하고 있는 분 네. 만나는 보셨어요? 저 한 만. 그리고 거기 요식업 거기도 가봤죠. 네. 네, 가봤는데 뭐 딱히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아서 가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압니다. 얼굴도 알고 제가 1월달 지나서 올 1월, 2월달쯤에 한번 전화를 합니다. 전화. 네, 그래서 부인하더라고요. 자, 이제 다음 보실 녹취록은 더 심각한 내용입니다. 아. 지금 이제 대기 중인 사람이 김건희하고도 통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동생 김진환이 후배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네. 김건희의 인맥 또는 뭐 김건희 동생의 인맥일 수도 있다. 이것도 뭐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네. 그런데 이 대기 중인 사람이 윤석열과도 뭔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네. 자 녹취록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술 먹잖아요. 그러면 맨날 그 얘기예요. 우리 매형 얘기하고. 매형이 누구지? 윤석열. 윤석열도 거기 왔다 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네 장모네 집에 갔다가 명신이하고 왔다 갔었어요. 대기 중인 저분이 윤석열 매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또 친하고 뭐 친한지는 안 친한지는 몰라요. 뭐 어쨌든 네. 가기까지 갔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뭐 아니면 술이 있어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술 좋아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 사람 하는 가게에 이제 같이 김건희 씨도 같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김건희 씨 첫 번째 결혼식에 축가까지 불렀다고 하면 당연히 잘 아는 사이겠죠. 보통 친한 사람이 축가 부르고 부케 받고 뭐 노래 부르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으면 보통 인연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윤석열도 알고 김건희하고 통하는 사이고 동생 후배고 그렇죠. 술집에 그들이 또 다 갔고 이명수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이가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네. 경기도 외곽으로 좀 자주 나갔나 봐요. 네, 나갔는데 거기 그 길을 이제 들리는 거죠. 네, 술집이니까. 그러니까 최은순 네. 장모 집 들리다가 오는 길에 뭐 들렸다 그런 얘기가 녹취록에 나오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죠. 예. 되기 전에.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손님들한테도 뭐 대통령 됐으니까 윤석열 얘기하면 자기 명이라고 이제 코칭을 한다지 않습니까. 예. 그 대통령실이 아무리 우리가 100번 또 양보를 해, 항상 양보를 해요. 네. 양보 너무 잘하죠 우리가. 김건희하고 네. 통화한다고 또 윤석열을 뭐 한번 그 가게 술 먹었다고 뭐 명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니다 이것도.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뭐 청와대나 대통령실은 국가 운영의 컨트롤타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요. 여기서 삐끗하면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곳에 단지 나랑 친하다고 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이런 대통령실 취업 규정이나 이런 것도 명확하게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떤 경력이 또 있어야 되고 뭐 등등도 있어요.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게 나오면 나중에 국정조사나 뭐나 했을 때 다 밝혀지면 이거 다 이거 거의 쇠고름 사야 됩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청와대 대통령실이 뭐 안 됩니까? 최고의 권력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가 있어야 되는데 야 요식업 하시는 분이 뭐 들어갈 대기를 하고 있다? 말이 됩니까? 그렇죠. 네. 말이 안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백 가지도 아니에요. 수천 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대통령실에서 저기 주방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네. 그쪽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전부다 수들이 잡아. 일본한테 유린다 했는데 또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을 돼주는 도움을 받은 경우도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운용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요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하면서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SEG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